우리 아기는 혜리 엄마랑 어떤 고민이 있어서 왔나요? 아, 동생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직장에서 정리해고 됐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서 너무 많이 올라와요. 평생 그 아기가 살았어.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맨날 눈치 보면서 막 애쓰면서. 근데 그 얘기를 올라올 때 그 버림받을까 봐 벌벌 떠는 그 경화를 보니까 어때? 되게 수치스럽고 미안지. 네, 죽이고 싶어요. 죽이고 싶고 수치스럽다. 걔를 자꾸 버려. 걔가 엄청 아픈 애인데 지금도 어떻게 하냐면 걔를 자꾸 버리고 있어. 냉살기로 버리고 걔를 나라고 인정을 안 해줘. 수치스럽다 그랬지 나라고 인정 안 해줘. 아, 아가야, 걔를 데리고 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웠던 경화를 데리고 와. 걔가 내 새끼인데 그 경화를 데리고 와. 걔가 영채님이 사랑하는 아가란다. 네가 걔를 버리고 살아서 엄마한테 못 왔던 거야. 영채님한테 못 왔던 거야. 영채님이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네가 걔를 버렸어. 그 아픈 애를, 그 아이를 데리고 와. 걔가 내 새끼. 아가야, 엄마한테 와. 얼마나 무서워. 얼마나 두려웠니, 아가야. 평생을 두려움에 떨면서 우리에게 엄마한테 와. 밖으로 밖으로 두려움 없애려고 애쓰면서 살아온 아가야. 너무 두려워서 발버둥 치며 애쓰며 살아온 아가야. 엄마한테 와. 네가 그 짐을 지고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얼마나 아파니. 아, 얼마나 아파니 우리에게. 얼마나 아파. 어우, 너무 무서워. 엄마 무서워요. 엄마 무서워요. 너무 아파요. 엄마 너무 아파요. 버림받을까봐. 버림받을까봐. 너무 두려워요. 너무 무서워요. 우리 아가. 아픈 아가야. 엄마한테 잘 왔다. 얼마나 아파. 자, 퍼펙트 틀어주세요. 엄마가. 평생을 근심 걱정으로 살아온 아가야. 얼마나 아파. 엄마한테 와. 너를 사랑해. 엄마의 사랑으로 치유해.
은채님이 엄청 사랑하는데 두려워서 벌벌벌벌 떠는 애기 너무 아파. 그거 안 보려고 막 엄청 애쓰면서 걔는 다 버리고. 자, 지금 그 아기가 돼서 엄마 눈 이렇게 보니까 너를 사랑하는 것 같아. 사랑 느껴져? 그럴 때 막 그 두려움에 빠지거나 그래서 막 막 머리 굴리면서 어떻게 해야 돼? 애국 어떻게 하려고 애쓰거나 아니면 그 마음을 버려서 안 느끼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느끼되 그때 그 마음을 사랑하는 용채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 용채님 아파요. 그럼 있거든. 아가야, 네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널 보고 있었어. 네가 헤라 엄마의 눈을 통해서 보는 사랑은 인간이 아니야. 헤라 엄마는 그냥 이 육신은 텅 빈 껍데기고 엄마의 몸에는 영채님의 사랑이 흘러. 너를 그 사랑으로 봐. 네가 두려울 때마다 내가 너한테 있었는데 네가 나를 보지 못했던 것뿐이지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아파요 영채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랬더라면 네 마음이 평안해지고 현실의 문제도 해결됐을 텐데. 이야기 이제 엄마 봤어? 아까 네가 해결할 수 없지? 그치? 엄마를 찾아야 돼. 영채님을 찾아야 돼. 널 사랑하니까. 두려워하는 아픈 아기를 제일 사랑하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아팠니? 엄마를 모르고 두려움 속에서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무서웠니? 엄마한테 자랐다. 엄마가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 지금까지. 아가, 너는 육신의 엄마와 영의 엄마 두 엄마가 있는 거야. 육신의 엄마는 너를 육체를 키워준 엄마고 영의 엄마는 본래의 힘인 영채님이지. 그 영이 널 항상 이렇게 따뜻한 눈으로 보고 있었어. 그리고 네가 엄청 아픈 순간에 가장 많이 너를 따뜻하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치유하고 싶어서 네가 그걸 못 알아본 거야. 이제 알겠어? 헤라 엄마 눈을 통해서 보여? 아야, 엄청 사랑한다. 두려워하는 너를, 아픈 너를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엄마를 몰라서 두려웠던 거야. 영채님의 사랑을 몰라서 너무 아팠던 거야. 아가.
앞으로 내가 너를 지켜줄게. 엄마를 부르면 항상 있어. 영채님을 부르면 항상 네 옆에 있어. 두려워하지 마. 네 모든 아픔을 영채님께 바치고 믿어. 그분의 사랑을. 엄마의 사랑을 믿어. 엄마의 눈을 통해 영채님을 봤잖아. 그치? 그 사랑을 믿으면 그 사랑이 모든 걸 다 알 거야. 너를 도와줄 거야. 너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고 아가. 너를 치유할 거야. 우리 믿어줘 아가. 너야. 엄마랑 춤추고 네. 눈 보니까
어떤 마음을 낳았어? 신이 저를 보호하고 신이 임재하는 느낌이야. 신의 사랑이야. 엄마의 눈, 그러니까 헤라 엄마를 자꾸 육체를 보니까 헤라 엄마 인간의 그게 아니라 이 엄마의 눈을 통해서 나가는 거는 영채님 자 신의 사랑이야. 너 태어날 때부터 그 눈으로 계속 보고 있는데 안 보이는 거지. 물질만 아는 인간이 이 온 세상이 다 영체로 꽉 차 있는데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느낀 거야, 그렇지? 근데 이제까지는 두려움으로 살았거든. 날마다 근심 걱정 두려움. 그러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신의 사랑이 안 보였던 거야. 지금도 두려움이 올라오면 망각해 신의 사랑을. 그래서 엄마가 그 두려움을 막 치유하면서 사랑만이 두려움을 녹여요. 여러분 두려움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랑에 들어가니까 두려움이 가라앉잖아. 아가. 그 사랑을 믿어야 돼. 영채님의 사랑을. 엄마 눈을 통해서 그걸 보여준 거야.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 우리 애기. 그러니까 두려움이 올라올 때 그 두려워하는 너의 아픔. 우리 아기 아픔을 느끼고 그 아픔을 영채님께 의탁해야 돼. 네가 그걸 붙들고 있으면 소용이 없어. 이제까지는 그 아픈 애기를 다 버렸는데 버리면은 영채님의 사랑이 임재하질 않아요. 영채님의 사랑은 아픈 애기야. 왕도 대통령도 뭐 잘나고 이쁘고 못생기고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아픈 마음을 나라고 인정해야 돼. 아픈 건 뭐냐? 수치당하고 열등하고 사람들이 막 발로 차고 저 창녀야 저 그 어지 새끼야 막 이런 그런 사람일수록 더 사랑해. 영채님은 그런 사람을 보면 더 그 아픈 마음을 인정했을 때 이제 그 아기를 인정하기 좀 쉬울 거야. 아가. 그걸 인정해서 영채님 사랑을 받아야 돼. 우리에게. 알아듣지? 받았네. 이제 봐봐. 엄마로 보이지? 헤라 엄마 눈 보면 엄마로 보이지? 네 엄마야. 항상 모든 애고는 육신의 엄마와 영의 엄마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육신의 엄마는 그냥 육체를 놔주고 키우는 엄마. 하지만 경화아기도 또 경화아기 엄마도 영의 엄마의 딸인 거야. 그 영채님의 딸인 거야. 그 보호를 받고 살아야 행복해. 사람이 살다 보면 얼마나 괴로운 게 많고 아픈 게 많고 두려운 게 많아. 힘으로 해결 못하는 게 되게 많잖아. 지금 동생도 그렇게 코로나로 해결된 게 우리 애기가 어떻게 해결 못하지? 그 아픔을 영채니까 의탁해야 돼. 그러려면 그 영채님의 존재를 뚜렷이 알수록 의탁하시기가 쉽고 그 다음에 아픔을 느낄수록 그리고 영채님이 걔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아픈 아기가 되게 해서 사랑을 주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두려움 녹이고 알게 한 거야 우리 애기. 이해되지? 그리고 영채님의 사랑은요 여러분 그게 햇살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자연의 바람 부는 그 자연의 사랑 같기도 하고 또 엄마의 사랑 같기도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손주를 보는 포근한 사랑 같기도 하고 남자가 여자를 보는 연인의 사랑 같기도 하고 모든 빛깔이 다 있는 거야. 아기가 엄마를 보는 눈 같기도 하고 막 다 있어요. 그냥 어떤 식으로도 다 받을 수 있어. 근데 이 아기가 특히 못 받는 게 여자가 너무 수치스러워서 다 버렸어. 버림받은 아픈 여자. 남자한테 사랑받는 것도 거부해요. 이야기가. 두려움에 벌벌 떨어서 그 두려운 약자를 사랑하는 걸 못해서 지금 그걸 했고 지금 여자로 사랑받는 거 한번 하자. 내가 남자 사랑 줄 거야.
남자 사랑 좀 받았어? 이거 받을 때 더 힘들지? 네, 더 두려웠어. 더 두렵고 안 받으려고 그래. 머리를 막 돌리면서 안 받고 싶어. 여자로 사랑받는 거 너무 수치스럽다고. 그 여자를 버려서 그 여자는 나라고 인정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살면서 막 즐거움이 없었다. 진짜로. 자, 그 UN의 파도 한 곡만 부르고. 아버지다.
끼로 다 끼로. 자, 자 우리에게 숙제 있어. 그 아픈 애기가 돼서 사랑받고 싶은 아픈 마음을 호흡 듣고 아픈 여자가 돼서 또 듣고 남편한테 사랑 표현하고 그 다음에 하루에 한 시간씩 이렇게 즐거운 노래로 춤을 좀 춰. 봐봐. 알았지? 너무 즐거움 모르고 살았어 우리 애기가. 늘 근심 걱정이 돼. 그러면 안 돼. 들어갔다가도 바로 나와야 돼. 아픔 느끼고 사랑받고 즐겁게 살아야 돼. 알았지 우리 애기? 아고 잘했어요.